대답할 때 본인 생각 말고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어요. 돌발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웃으면서 재치 있게 넘겨라.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안녕하세요. 사부팀의 구본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바로 인터뷰 시작할까요? 그러죠. 기존에 보육원이 있었음에도 확충 아이디어를 내셔서 일반 직원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의 둘째 아드님이시더라고요. 네. 일반 직원들과도 함께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덕분에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보 인터뷰 때 네 신분을 밝히겠다고? 네. 조금씩 제 존재를 알리고 싶습니다. 근무부서와 얼굴은 밝히지 않는 걸로 하고요. 알았다. 뭐 언제까지나 숨길 일도 아니지.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리더로 본부장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조만간 있을 인사이동 때 네 자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어느 부서에서 일하시죠? 그건 비밀입니다. 계속 일해야 하니까. 직원들한테 추리하는 재미도 주시겠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럼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구본영 씨도. 알겠습니다. 저 그럼 경영자 마인드로 본다면 보육원 확충은 어떤 의미일까요? 직원 복지를 위한 일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회사에도 유익한 일입니다. 직원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리고 여성의 뛰어난 능력을 육아 때문에 묻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아직 싱글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사귀시는 분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훈남이신 분이 아직 혼자라는 게 안 믿겨지는데요? 혹시 독신주의세요? 뭐 아니면 뭐 조건을 까다롭게 따진다든지? 전혀요. 사실 제가 사랑에 빠지면 물불을 안 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짓궂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 드라마 보면 싱글 연하남이 애딸린 이혼녀를 막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어떠세요? 뭐... 필만 통한다면 애 있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랑이 우선이죠. 안 그래요? 준수한 외모에 로맨틱함까지. 내가 싱글이었다면 대시하고 싶은데요. 저도 유감입니다.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저기 아이 안고 있는 사진 한번 찍을게요. 저 사진은 안 찍는 걸로 얘기됐는데요. 그 차기 본부장 내정설도 있으시던데 나중을 위해서 한 컷만 부탁드릴게요. 짠.